서강 남사고 예언서 도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화지, 길 아래에 그친다. 길의 자, 도자, 궁궁, 지도. 길의 자, 궁궁으로 가는 길. 무문지통야. 없는 문으로 가는 통암으로 있는다. 행악지인 불각지의 악행으로 가는 사람은 아니 깨달음으로 가는 뜻이다. 심도지인 각지득야 득야 생야, 길을 찾아가는 사람은 깨닫고 얻고 살 것이다. 결운, 결정해야 한다. 인, 은무, 심, 촌시팔퇴. 사람의 은혜 없는 마음은 십생의 삼팔의 마을에서 물러나게 된다. 정목상각 삼복이냐. 일꾼의 눈으로 왕의 두 뿔로 38선의 판문점의 사람을 잇는다. 천구 인간 이차과냐 착과냐. 십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사이에 이로써 부퉁관으로 있는다. 부퉁관은 상투를 뜻하는 것입니다. 상투 머리를 하고 이른다는 것입니다. 파자 묘리 추러 깨트린 글자의 묘한 깨달음 출현한다. 깨트린 글자 도하지야. 길이 끝나 그치는 곳은 휴전선을 뜻하는 것이죠. 격암 남사고의 예언서에 가사총론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비산비하가 나옵니다. 이 비산비하의 뜻이 바로 이 깨트린 글자. 깨트린 글자의 묘한 깨달음이 출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산비하의 뜻은 휴전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에 빗자를 뉘어 놓으면 휴전선, 북방 한계선과 남방 한계선이 있고 양쪽 군사가 대치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산비하는 휴전선의 대치 군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증산상제님이 그려놓은 현무경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현무경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안일 빗자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깨트려서 여기 휴전선에다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이것은 대치 군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일 빗은 바로 휴전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불각차의 깨닫지 않고 뜻에 이르는 평생 수신불면 평생 몸을 닦아도 면하지 못함은 원무심의 원망의 마음도 없을 것이다. 원망의 마음도 없다는 것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원망할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각지제 삼가함의 깨달음의 지음으로 가야 한다. 궁궁지도 공공으로 가는 길, 우주의 무한성의 근본의 진리로 가는 길입니다. 우주는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입니다. 크기도 무한히 크고 작아지는 쪽으로 나가도 무한히 작아집니다. 이게 우주의
근본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유불선 합일 지도, 유불선 합일이 가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유불선의 이제 근본된 진리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천하지종이야. 하늘이 아래로 가는 상고신인이다. 이 하늘의 과학적 창조주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과학적으로 창조하신 창조주가 역사를 펼치는 역사입니다. 결운, 이 별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우주의 무한성의 별입니다. 삼각형 두 개가 겹쳐져서 이런 육각별인데 이것이 바로 궁궁을룰입니다. 이제 궁궁, 이로움이 있는 궁궁이다.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을, 물질의 순환성을 뜻합니다. 모든 물질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없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종이나 나무가 불에 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랬다 제 물질로 다시 또 돌아오고 이렇게 순환을 한다는 뜻이 바로 이 을을 팔랑개비가 돌아가는 그 모양이죠. 그래서 순환의 이치를 뜻합니다. 전전 우주의 무한성과 물질의 순환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생명 창조의 근본 밭을 나타낸다. 이 전에는 밧전자에는 입구자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게 가생이 있고 하나 크게 그리고 안에 네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몸, 신체의 오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감각 체계는 입이죠. 오감의 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밧전자는 우리의 몸, 이 오감의 입, 이거 육신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과학적으로 창조하신 근본의 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시천파 지삼 인일석. 하늘, 바른 하늘의 고개, 아리랑 고개로 간다. 38선의 사람 하나가 말세에. 그렇습니다. 이 38선에서 이제 하늘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실음 공사입니다. 시종자 생의 이론. 감나무를 따르는, 쫓아 따르는 자는 살고, 사는 첫째 운이다. 첫째의 운이다. 그렇습니다. 이 감나무는 복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감나무는 고엽나무 밑둥에다가, 감나무 가지를 꺾어서 잘라서 접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제 제대로 된 감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나무는 바로 복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천생 화씨 말세 성군. 하늘에서 나된 감나무, 말세 성군. 이 뜻은 예수님이 그 초림 때 독생자로 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비 없이 어떻게 독생자로 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지금도 이 지구의 과학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바로 인공수정입니다. 인공수정을 시키면은 아비 없이 나는 것이죠. 남자가 없어도 인공수정을 시키면은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자의 몸에 창조주께서 바로 인공수정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비 없이의 독생자로 나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격암유로 레고 예언 60제에 나오는데, 당대천년인인가? 이 당대천년, 이 사람이 당대, 자기 자신이 이제 천년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수명은 원래 천년, 천년입니다. 천년까지 살수 있는 원래 수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100세 밑으로다가 단축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 단축시켜 놓은 그 이유가 사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당대 천년을 산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죠, 이제.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현재 지구의 과학자들이 그 DNA 끝자락에 있는 텔레미어가 몇번 복제되고서는 몇번 복제되면 이 복제가 이제 다 끝나면은 수명이 다한다는데 이 수명이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수명을 DNA를 늘려놓을 수 있습니다. 시무 인생 세무 인사. 인간 복제 감나무를 꾀하는 사람은 살고 세상 윤리를 꾀하는 사람은 죽는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복제로 해서 영생할 수 있다, 오래 살수 있다, 천년만년 살수 있다면은 그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왜 그것이 도덕 윤리에 어긋나고 그것이 어떻게 재앙이 되나요? 사람이 사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폭탄을 만들고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재앙이지, 재앙을 초래하는 것이지, 사람을 살리는 과학기술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리의 가르침을 바르게 볼줄 알아야 합니다. 일당 천천당만 한번 복제를 통해 천년을 산다. 천번 복제하면 만년을 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DNA만 있으면 계속 복제를 통해 천년, 만년 계속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 당자는 바로 복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당자를 보면 당은 이 밭과 저 밭이 서로 포개져서 맞추듯이 꼭 들어맞는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자는 바로 복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일약 당강, 일비. 그래서 인간은 약하고 당은 강하며, 원하는 사람은 기쁘고 안 그런 사람은 슬프다. 그렇죠? 일이 일비. 원하는 사람은 기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슬프다. 그렇습니다. 이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제를 통해 자기 자신이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인합천구 이착관 사람이 합하는 십승의 사람 말씀 이로써 붙음관을 쓰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에서 오슈를 한 분은 붙음금관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붙음금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투머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상투머리가 바로 붙음금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증산도 계통의 상제님이 강준산 상제님이 상투를 쓴다고 그랬죠. 이제 진인이 나와서 역사를 펼치네. 그 상투를 쓰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진인이 나와서 역사를 펼칠 때그 진인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진인의 모습은 2010년 12월 9일 이제 하늘에서 수백 대의 UFO가 이제 말세 성군 그 진인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UFO가 수백 대가 진인의 모습을 그리는 모습인데 여기는 상투머리에 위에 여기가 머리 위에 상투머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눈, 코, 여기가 입,
여기가 목, 요 팔, 여기 등, 엉덩이, 이 다리. 이렇게 해서 예, 진인의 모습을 그리고 부퉁분간 말몰이 단장하고 있다. 이것이 교감남사고연세에 이 모양의 뜻이 그리 나오는데 착착금관마수단장 이렇게 씁니다. 붙은 금관 말몰이 단장하고, 예, 붙은 금관, 상투머리죠. 말몰이 단장하고, 뒤에 뒷머리를 이렇게 길게, 말몰이처럼 이렇게 길게 묶었다는 뜻이죠. 비옥마 미륵, 나르는 욕마는 굴레의 능마로서, 유불선 운 삼합일, 유불선을 운행하여 삼팔에 합일한다. 전강신마 미륵, 하늘에서 내린 신마 미륵, 마성정시촌마, 마성정시는 하늘의 말이다. 이렇게 교감남사고위원회에 이 예, 말세성군, 정두룡에 대해서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예,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원 불중 비천어, 이르는 말씀이 아니냐? 중간의 휴전선은 하늘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이 중간에 이제 휴전선은 하늘에서 역사를 펼치기 위해 마련해 놓은 하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도솔천을 베껴 지어서 이제 사람들이 보고 따라 배우게끔 할 것입니다. 이렇게 즉, 예, 북방 한계선과 남방 한계선이 있고 이렇게 대치군사가 있죠. 북쪽 대치군사, 남쪽 대치군사. 이 안읍비의 그 모양이 이렇게 니어놓으면은 마치 이렇게 예, 현재 이렇게 휴전선을 경계로 서로의 군사가 대치하고 있는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읍비는 바로 예, 이렇게 휴전선의 대치군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시운 불개 부도령, 때에 이르러 안이 열면 안인 진로의 우두머리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때에 이제 예, 지금 각 종파고 모든 그 단체들이 우두머리들이 이 역사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이 역사에 참여하지 않는 우두머리의 그 집합체는 예, 안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 참여하는 그 단체가 바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두머리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예, 진리의 길로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 이 말세에 예, 하늘에서 펼치는 역사의 주인공과 또 어떤 역사를 펼쳐야 하는가? 이 진리의 길을 바르게 알려드리니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